이거 초콜릿 아니고 돈가스가 홈쇼핑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요. 감동 오다가 갑자기 그냥 그러니까 아빠가 전문적으로 기타를 가르치는 기타 선생님이 아니신 거예요? 네. 아버님 참 이렇게 네. 참 이렇게 보람되게 오늘 스타킹 무대에서 멋지게 지금 잘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무대 안에서 보고 있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기분 좋죠. 흐뭇하고. 예. 어떻게 네. 하다가 하늘이한테 기타를 가르치시게 되신 건지. 처음에 이제 클래식을 가르친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포크를 가르쳤어요. 이제 포크도 이제 가르쳐 보면 보통 한 몇 개월이 걸려요. 이게 다 마스터하는데. 근데 얘는 이제 한 달 만에 다 마스터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 얘는 정말 재주가 있다, 재능이 있다. 사실 저도 이제 그 어렸을 때는 이제 기타리스트가 꿈이었는데 그래서 그냥 내가 가르치자. 그래서 이제 책을 많이 봤죠. 이제 얘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먼저 공부를 하고 이제 가르쳤는데 정말 하나를 가르치면 두 개를 해요. 근데 나중에는 정말 아 제가 더 이상 이제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아버님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미 달아나버린 거죠? 아 그렇죠. 네. 아버님이 봉사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지금 닥치는 대로 지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집안이 많이 안 좋았어요. 좀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가난했죠. 이제 뭐 예전에 용접도 했고 뭐 세차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죠. 예. 그래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하늘을 기타를 가르쳤다는 게 제일 이제 낙이죠, 제가. 아버님께서 하느라 아버님이 항상 이렇게 봉사 활동하시고 뭐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에 항상 존경하고 많이 감동받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에이 하느라. 하느라. 아 우리 하느리가 참. 아 참 마지막 우리 천재 기타 소녀. 클럽 무대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일으킬 정도로 젊은 날의 꿈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스몰 자이언트가 앉아있습니다. 하늘랑 일단 무대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저는 목포로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늘양한테 레슨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기타 레슨을 받고 싶다. 예, 정말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만큼 막강한 도전자라는 걸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 정말 천재 같습니다. 천재. 천재 자, 기타. 그러면 기권하시겠습니까? 기권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합니다. 아, 자신감이 많이 지금 결여됐어요. 좀. 아, 정말 천재 기타 소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기타 치는 게 조금 부끄러울 정도인데 아, 오늘 김광석 씨 노래 중에서 제가 한 곡을 같이 함께 좀 부탁드리면 어떨까? 반주를 오, 좀 해주시면 진짜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지금요 키워주세요 예. 대결 구도예요. 아, 그렇죠. 대결을 하시는 분들끼리 지금 갑자기 콜라보 공연이 이게 말이나 돼요? 화합의 무대입니다 이 무대는. 그럼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아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 하늘양이 지난주에 우리 이현승 씨가 일.